잠시만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2020년 4월에 일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일본 취업 박람회에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의 이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랜만이죠? 일단은 무슨 영상이냐면 12월 7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코렉과 함께 이벤트를 합니다. 뭐 제가 중심인 건 아니고 한국에서 열리는 마지막 일본 취업 박람회에 제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은 12월 7일 서울 코렉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꼭 와주시고요. 일단 약속을 하나 해주시면 오전부터 오셔야 됩니다. 스케줄도 여기 보이시죠? 오전부터 오셔서 설명회도 듣고 일본 취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ES는 어떻게 적는 것인지 기타 등등 들은 다음에 오후부터 저와 이야기도 하시고 면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개의 회사가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듣고 아 나는 이 회사에 가보고 싶다 저 회사에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회사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도 들어보고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회사 4개는 IT 회사가 2개고 그 다음에 광고 회사가 하나 그리고 패션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모노 패션 쪽이 또 하나의 회사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옵니다. 여러가지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밑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가셔서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니까 거의 한 달 만인가요? 한 달 만에 가긴 하는데 뭐 자주 넘어가서 죄송하긴 한데 가서 또 우리 가족분들 또 보고 또 여러가지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 새로운 가족님들도 이제 만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부터 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부터 오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피곤하시지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린다면 이력서죠. 내장성도 적으시고요. 그리고 간편한 옷차림만 입고 오시면 됩니다. 이 박람회는 3명 중에 1명이 내정을 받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 높은 박람회이니까 기대를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2019년도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후년 2021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꼭 2020년 4월에 입사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정말 마지막 한국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마지막이니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 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스스로가 이번 연도는 뭐가 부족했고 내년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것을 준비해서 확실한 취업에 일본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저가 그 장소에서 또 여러분 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뭐 이력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런 것 좀 상담해 주세요 라든지 면접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든지 자기분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등 저 영상에 있는 내용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그 오프라인 장소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코렉 스태프 분들도 굉장히 프로들이 많고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저를 빼고도 그분들에게도 많이 물으셔서 많은 정보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링크는 밑에 걸어놓을 테니까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하는 장소도 있으니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픈 채팅도 밑에 달아둘 테니까 오픈 채팅에서도 바로 물어보시면 또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인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었고요. 파티 같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